청년 12,000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잡은 경상북도는 오늘 관련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습니다. 경상북도는 60개 세부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 결과 목표 대비 26%인 3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경상북도는 당초 예산 외에 26억 원을 추경에 더 편성해 141청년 더 채용하기 등 청년 일자리 창출 12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